47에 100제곱이지. 그게 168자릿수라는 것은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 168.xx. 167.xx지. 그러니까 범위로 따지면 얘는 167. 7보다 크고 8보다는 작겠지. 같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럼 1.67과 1.68이라는 정보를 주고 떠난 거지. 그러면 여기 17을 곱해야겠지, 양변에. 곱하니까 얼마나? 28.39부터 17로그 49가 여기 17로 암산으로 곱해봐봐. 그럼 28.56이 나오겠지. 암산의 신. 자, 그럼 얘는 49의 17승은 지표가 28이니까 29 자리 수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클리어 할 수 있겠단 말이야. 그 다음 2번을 보니까 A의 50승에 로그 취한 거지. 그건 41.xx지. 그러니까 41부터 42가 남았나. B 마이너스 50은 로그를 취해. 마이너스 36 이상, 마이너스 35 미만 나왔나. 그 양변에 50으로 나눠야겠지. 그럼 로그 B 범위가 나왔나. 부동산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지? 얘는 얼마야? 0.8. 얘는? 0.8. 그래서 두 개 더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얼마가 나와? 8284인데? 두 배 되니까. 로그 AB의 범위가 나오겠지? 1.56? 1.52. 10배. 15.2. 15.6. 10제곱. 16자리 정수가 되겠지. 16자리 수.